그녀가 시상대로 참석한 화정상 시상식. 이 시상식은 중국 현지인들의 투표로만 수상자를 결정. 세계 유명 스타들이 함께하는 국제적인 연예 시상식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한국 대표 여배우로서 당당히 자리한 장서희.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을 거느린 유명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중국 내 내노라는 스타들도 초청받기 쉽지 않다는 화정상 시상식.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며 마카오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全球最佳新锐男女演员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welcome Miss Zhang Seo-hee from Korea and Mr. Su Seo-min. 드디어 장서희가 중국의 유명 감독과 함께 시상대로 무대에 오르고. 국제적인 행사에 당당히 초대받아 글로벌 신인 배우상 시상대로 선 장서희. 중국 내 그녀의 높은 인지도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 수상자 발표를 앞둔 순간 장서희에게 그 기회를 넘기는 서소명 감독. 주연이 부부 스튜어드. 10여 년 가까이 시상식에 참석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능숙하게 시상하는 장서희. 앞날이 기대되는 신인 배우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상식을 즐기며 자리를 빛낸 장서희. 시상식이 끝나고 자리를 옮겨 이어진 식후 축하 파티. 그곳에는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모두 참석했는데, 국적은 다르지만 여배우로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니콜 키드먼과도 뜻깊은 시간을 보낸 장서희. 이날 현장 사진이 국내에 공개되고 난 뒤 장서희의 중국 내 인기가 다시 한번 관심을 모았습니다. Where is that? 중국 어디서든 팬들을 몰고 다니는 그녀. 장서희 덕에 한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팬들. 너무 좋은 여배우예요. 사랑해요, 장서희. 사랑해요.